주영의 얘기입니다. 네 오래비는 어디 나갔니? 새언니 만나러 나갔어요. 준이 어머? 네. 남사스러워서. 오빠 새언니랑 다시 합쳐야 글써요. 그 꼴 당하고 어떻게 합쳐? 아니 네 오래비가 받아줄 마음이 있는 거야? 그러니까 나갔겠죠. 한 가지만 물어보자. 한 가지만 딱. 그때 왜 안 따라왔니? 언제요? 부산서. 내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했잖아. 어떻게 당신을 따라가요? 왜? 당신이 가잔다고 그냥 따라가요?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. 난 그런 염치 없어요. 무슨 염치? 이종구 씨하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. 미안했어? 미안해서 못 가겠다고 했다.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. 딱 한 가지만.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? 정말 그냥 거기서 살 작정이었냐고. 죽으려고 했어요. 죽는 걸로 끝을 내려고 했다고요. 근데 왜 안 죽었어? 죽지 왜 안 죽었어? 쉽지 않더라고요, 죽는 것도. 정말 죽으려고 했니? 나 때문에 글 못 써요? 누가 그래? 수명이가 그러니? 날 고문하세요, 화 풀릴 때까지. 당신 자존심 찾을 때까지요. 자존심? 그게 당신이 못 견디는 거잖아요, 남자 체면에. 내가 이렇게 째째한 놈으로 배? 아니에요. 난 여자의 순결이 낮다지는 그런 째째한 놈 아니야. 전쟁통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? 내 앞에서 사람이 인간이 개 돼지보다 못하게 죽어가는 걸 수없이 봐왔어. 한 번은 인민군들 감시가 소화란 틈을 타서 도망쳤어. 민가에 가서 옷을 훔쳐서 갈아입고 도망치는데 누군가 내 팀 뒤에다 총구를 쳐박는 거야. 그래서 봤더니 인민군이야. 그래서 내가 난 인민군이요. 미군 놈들한테 잡혀가지고 도망치는 중이요. 그랬더니 친구를 내래. 그래서 인민군복을 다 묻어서 감춰놓은 대로 가가지고 그걸 봐봤더니 거기에 인민군복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보시오, 나는 인민군이요. 나는 인민군이요. 아무 말 말고 그냥 따로 나섰으면 그걸로 끝났잖아. 나는요. 나는 뭐? 평생 당신한테 용서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. 이종구 씨하고는 헤어졌어요. 서로 실수했다는 거 인정하고 깨끗하게 헤어졌다고요. 장하다. 용납이 안 되겠죠, 마누라가 바람폈다는 게. 다들 당신이 죽었다는데 어떻게.
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고요. 그때마다 그 사람이 말렸다고요. 그때 그냥 죽었어야 할 건데. 이제 오냐? 예. 애미가 뭐래? 잘못했다고 빌든? 아, 준이 어머 만나러 갔었다면서? 점점이라도 또 한 번 더 졌으면 좋겠어요, 언니. 그래서 이놈의 세상을 또 한 번 뒤집어 엎어버렸으면 좋겠다고요, 언니. 가족과 이별하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리움과 외로움,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미쳐가던 이중섭을 두고 과연 낭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? 잃어버린 아내의 순결 때문에 괴로워하던 김수영은 또 어떨까요? 박인아는 철이 없어서 집에 쌀이 떨어져도 월급봉투를 통째로 술값과 옷값으로 날려버렸을까요? 어째서 50년대의 명동에는 낭만이 흘러넘쳤다고 하는 걸까요? 그 박인환이 아니야? 예, 선생님. 요즘은 왜 통 안 보여? 동방살롱에도 안 나타나고 포엠에도 안 나타나고? 다음 달에 저 미국에 갑니다. 미국은 왜? 미국 가는 배 사무장으로. 아예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고? 예, 잠깐 다녀오려고요. 그게 자네가 명동에 안 나타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? 작품을 좀 써보려고요. 철 들었다. 선생님,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공촌 선생님. 어디 아픈가? 입니다. 저야 멀쩡하죠. 아, 그럼 내 걱정돼서? 그게 아니고요.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준비를 해둬야겠다. 그러니까 제 경우는 시집이라도 한 건 반듯하게 남겨둬야 하겠다. 철 들었구만. 철 들었어. 선생님, 시집 한 건 출판하고 나서 명동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선생님, 오늘은 왜 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십니까? 내가 사람 팔자 같은 게 보였어. 심기 같은 거 말씀입니까? 박인환이가 어디 아픈가? 아닐걸요. 무슨 소리 들으셨습니까? 아무것도 아니야. 마담, 여기 리베라 한 명. 선생님이 외상 주지 말라고 했는데. 오늘은 외상 아니야. 현찰이. 남은 돈으로 리베라 한 잔씩 쫙 돌려. 아니, 저 친구 어디서 횡재를 했나 봅니다. 아, 선생님, 정말 왜 이러십니까? 이만이가 사색이라. 예? 공초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성공했냐? 서정주가 처제를 주겠대. 아, 서글이고 나발이고 방옥매가 나 없으면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?
에이 친구 이게 여자는요 선생님 깃발 꽂는 놈이 임자 아닙니까? 좋다 한잔 마시자. 술맛 좋다. 내가 저승 가서도 이 술맛은 잊지 않음. 아, 자, 이거. 에?